주말 아침인데 오픈하우스를 보러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야? 무슨 개념이죠? 아, 뭐지? 오픈하우스는 이제 집 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날짜를 어? 잡고 진짜? 편하게 둘러볼 수 있게 하는 집을 개방해 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많이 해요. 일단 미국 흔한 문화인데요. 뭐 인터넷으로 뭐 집방 같은 사이트 있어요. 집방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조건, 옵션, 뭐 학군 다 맞춰서 가격대까지 다 찾아서 그거 보고 찾으러 가요. 아, 근데 보스턴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또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 이유가 또 있어요? 지금만 680만 원 정도 월세를 내고 있어요. 비싸네. 1년을 계약을 하려고 그랬더니 100만 원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100만 원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에? 아, 100만 원이나? 아이고. 그러려면 차라리 이제 내 집을 사는 게 낫겠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러게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비싸. 일단 미국 전국에서 네. 세 번째 비싸기 그 임대료 비싼 도시예요. 세 번째. 보스턴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네. 뉴욕은 1위. 아, 그랬구나. 샌프란시스코 2위고 이야. 그다음에 보스턴인데 오, 비싸다. 지금 보스턴이랑 샌프란시스코 격차가 얼마 안 나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월세가. 오. 한국은 약간 역세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마다 가격이 집값이 다르거든요. 보스턴도 지하철이 있지만 네. 역세권보다는 거기 치안이랑 학군이 중요해요. 특히 학군. 아이들이 있는 집안은 학군부터 보고요. 역세권, 멸다방권 이런 거잘안 봐요. 그렇죠. 부동산에도 잘하겠는데, 중기업에도. 아, 그래? 이건 뭐 설명이 좋은데요. 아, 네, 이제 부동산 할 뻔했습니다. 진짜요? 미국 쪽에. 오늘 이제 총 3개의 오픈하우스를 보러 갈 건데요. 첫 번째 집은 151평. 151평. 두 번째 집은 207평 정도. 세 번째 집은 106평 정도. 어머. 저런 거 보니까 비싸지. 그러니까. 맞아. 아니, 잘 누구든 맞춰야 될것 같은데, 진짜. 당연한 거. 어디에 두든 비싸지. 어디 가도 비싸요, 그 집은. 먼저 집 근처에 나온 매물 1호예요. 애들 학교까지 한 도보로 한 30분 30분거리. 정도? 중요하죠. 도보 30분. 집을 보러 갈게요. 출발이야. 여기 몇년 됐을까? 이런 건물들은 엄청 오래돼 보인다. 그치? 일단 여기는 한 50살은 다 건물이 넘어서 30년 된 건물이 젊은 건물이지. Yeah, here most of the buildings are pretty old. 진짜? 무슨 역사가 너무 좋은 곳이라 아이, 그럼요. 오래된 건물이 너무 많아요. 예, 그걸 살리면서 또 이제 집으로 개조를 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전통 지키면서 그럼, 예, 좀 없앨 수 업그레이드. 없으니까. 예. 아, 이거 기대야 되는데. 오, 야. 여긴 누가 봐도 비싸다. 너무 좋다, 진짜. 첫 번째 집을 보러 왔는데 미국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진짜 미국 시트콤에 나오는 그런 집 같아요. 예. 어머, 어머, 어머. 너무 좋다. 어머, 어머, 어머. 투정 부릴 게 아닌데, 지금. 총 4층으로 된 단독주택이고 151평에 방이 5개가 있는 집이에요. 그거 지금 실평수예요? 대지평수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 저희도 지금 처음 보는 거라 그러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둘러볼게요. 오, 엄청 넓네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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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와, 이쁘다. 와, 어우, 엄청 대저택인데. 밑으로 오면 여기에 조그만 다이닝 룸이 너무 있고. 마음에 들어. 우와. 건너편에는 뭐가 있을까? 뭐지, 뭐지? 거실 같은 게 있고. 달라요, 멋있다. 야. 아니, 가구도 되게 럭셔리해 보이고. 근데 저런 가구 포함인가? 원래 그 주인 아직 살고 있는 그 집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집주인 가구고 잘 팔릴 거면 그거 꽃장식도 하고. 아, 이거 잘 보이기 위해서. 쿠키도 굽고 그 쿠키 약간 그 굽는 그 냄새 나게끔. 예. 아, 일부러? 사람 사는 느낌. 아, 진짜? 여기 오시면 화목한 점. 오, 오셨어요. 스테이크 굽는 중이었어요. 엄청 좋아, 엄청 좋아. 뭐지, 뭐지? 막 그림이 다 귀여울까봐. 엄청 크지? 이야, 와. 왠지 수영장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뒷마당에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있을 법. 과연 수영장이 있을지 한번 나가볼게요, 한번.
테라스 수영장이 없다. 그럼 집값이 조금 낮겠죠? 수영장이 없는 이유는 아마 보스턴에 겨울이 길어가지고 수영장이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도만 지하에 가봤어? 예, 그렇죠. 지하 어디야? 오, 여기 엄청 넓어. 뭐지? 와, 지하 되게 깨끗하고 뭐야? 이야. 지하가 그냥 일반 우리 한국 집의 넓은 거실 평수인데? 아, 대박. 대부분 여기 지하를 플레이룸으로 해서 애들이 이제 뛰어놀고 하는데, 그래서 명칭도 레크레이션 룸이라고 불러요. 재밌다고. 또 이제 파티할 때 시끄럽게 놀고 층간 소음 없고. 맞아, 맞아.